안녕하십니까. 마닐라 서울 유튜브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5월 10일 기준으로 제작되었습니다. 5월 10일 오후 4시 필리핀 보건부의 자료에 따르면 필리핀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184명이 신규 확진되면서 총 1,794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수도권에서 77명이 증가했으며 세부 지역이 포함된 중부 비사야에서 75명이 발생했습니다. 회복한 사람은 82명이 증가하여 전체 1,924명이 완치되었고 15명이 사망하면서 총 사망자 수는 719명을 기록했습니다. 필리핀의 사망률은 6.6%입니다. 참고로 한국은 이태원 클럽 확진자의 증가로 인해 34명이 추가 확진되어 전체 1,874명이 확진자가 되었고 완치자는 9,610명, 사망자는 256명으로 한국의 사망률은 2.3%입니다. 5월 11일이 되면 필리핀의 확진자 수는 한국에 추월할 것이 예상됩니다. 필리핀의 전체 병상은 13,500개로 일반 병실 2,643, 격리병실 9,192, 중환자실 1,280병실, 산소호흡기가 설치되어 있는 병실은 1,983병실이 있으며 현재로서는 병실에 여유가 있습니다. 5월 10일 현재 필리핀은 전국적으로 지방정부가 준비한 일반 검역병실 42,328병실이 있으며 필리핀 정부가 운영하는 일반 검역병실은 5곳에 1,348병실이 있습니다. 현재 필리핀에서 운영되는 검사소는 90여 곳이 신청을 해 65곳이 인증을 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준비한 일반 검역병실은 수도권에 2,898병실이 있으며 코디넬라 행정구역에 3,645병실이 있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5곳은 수도권에 PICC, 월드트레이드센터, 리젤 메모리얼 콜로세움, 니노이 아키노 스타디움이 있고 지방은 블라칸에 필리핀 아레나가 있습니다. 참고로 필리핀 아레나는 이글레시아스 그리스도교회 소유의 5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세계 최대의 신라 스타디움입니다. 한화건설이 2015년 10월에 완공했던 건물입니다. 5월 10일까지 필리핀은 전체 14만 9,640명이 검사를 실시했으며 13만 4,614명이 음성, 1만 4,504명이 양성으로 판명되었으며 검사 대비 양성 판정률은 약 10%입니다. 필리핀 정부가 하루 8,000명 이상의 검사를 실시한다고 했으나 현재 일일 검사 수는 8,000명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검사소에서 가장 많은 양성 확진자는 필리핀 초기부터 검사한 열대의학연구소에서 7,156명으로 가장 많은 확진자를 기록했습니다. 필리핀 양성 확진자 중 현재 수도권에서 6,993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세부가 포함된 중부 비사야가 1,496명, 까비떼, 라구나, 바탕카스, 리잘 프로빈스가 포함된 칼라바라존 지역이 1,259명으로 세 번째로 확진자가 많습니다. 중부로선 한인의 지역인 중부로선은 402명이 발생했으며 3월 13일 닭싸움 경기가 개최되어 확진자가 발생하기 시작한 다바오도 172명으로 다섯 번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민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메트로 마닐라 수도권에서는 퀘존 지역이 1,558명으로 가장 많은 확진자가 있으며 마닐라 811명, 파라냐케 500명, 마카티, 만달로용 순입니다. 필리핀 전체 확진자 중 수도권에서 발생한 비율이 65%를 차지하고 있고 4월 19일까지는 71%의 점유율이었으나 4월 20일부터 5월 9일까지는 56%로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초기 검사키트 부족으로 수도권에서 집중 검사가 시행되었으나 검사키트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점유율이 하락한 것 같습니다. 세부가 포함된 중부 비사야 지역이 1,421건으로 전체 13%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 요인은 세부 교도소에서 양성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증가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리전 4 지역인 칼라바라존 지역은 1,257명으로 12%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연령대는 20에서 39세 연령대로 4,028명이 발생했으며 전체 확진자 중
남성이 5,741명으로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복된 확진자 중 회복이 되는 기간은 평균적으로 15일이 소요되었으며 사망자의 55%인 388명은 기저 환자로 고혈압 환자가 240명, 당뇨 환자가 188명으로 49%를 차지했습니다. 필리핀 확진 환자 중 1,991명이 의료원이며 현재 입원해 있는 의료인은 1,413명, 회복이 된 의료인은 544명이며 34명은 사망했습니다. 의료인 중 간호사가 75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사 628명, 간호조무사가 127명, 방사선 기사 39명이며 의료 스텝이 158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의료인 중 중증은 7명이며 경증은 999명, 무증상자는 407명입니다. 의료인 확진자 증가는 초기 방호용품이 없는 상황에서 많이 점염이 되었으며 현재는 의료인 감염은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초기 방역에서 한국에서 실시한 드라이브스루나 워킹스루 등의 방법이 실시되지 않고 환자가 직접 병원을 방문하여 보호장비가 없는 상황에서 의료인들이 많이 감염이 된 것 같습니다. 현재는 필리핀도 워킹스루 검사소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필리핀 확진자 중 무증상자가 905명이며 경증은 7,081명입니다. 중증은 53명이고 위독한 환자가 25명입니다. 양성 가능 환자는 2,524명, 의심 증상 환자는 17,454명입니다. 5월 10일 현재 필리핀 해외 국민 중 양성 환자는 총 46개국에서 2,178명이며 치료 중인 사람은 1,283명, 완치된 사람은 642명, 사망자는 253명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필리핀 정부는 해외 원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브루나이, 중국 등 많은 국가가 원조를 해주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50만 불어치의 검사기구를 비롯 필리핀 정부에 4월 25일 한동만 대사가 필리핀 보건부 장관에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필리핀 정부가 후원받은 물품은 수술용 마스크 241만 5,200개, N95 마스크 22만 1,210개, 산소호흡기 51개, 방호복 18만 3,819개입니다. 필리핀 정부는 한국의 건강보험과 같은 PLS를 통해 양성 확진자에게 경증의 경우 4만 3,997페소를 지불하고 중증의 경우 14만 3,267페소, 심할 경우 33만 3,519페소, 심각할 경우에는 78만 6,384페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지난 4월 20일 사망한 전 상원의원 알바레즈와 부인 세실의 병원비가 500만 페소가 청구되는 등 기하급수적인 병원비 증가로 인해 PLS 재정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4월 15일 이후 입원 환자부터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환자의 증가로 인해 당분간 PLS의 재정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리핀에서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비용은 8,150페소입니다. 필리핀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국가 대응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가 49점으로 높게 나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만족도 조사는 싱가포르에 있는 툴루나 블랙박스에서 조사했는데 1위는 중국으로 85점입니다. 2위는 베트남으로 77점 등 대부분의 나라가 아세안 회원국가로 조사되었습니다. 한국은 31점으로 조사되었으며 일본은 16점입니다. 미국이 41점인 것으로 보아 조사의 방법에 약간의 문제가 있지는 않나 생각합니다. 메트로 마닐라 관할의 16개 시 1개 1분 28 시장들이 지난 5월 9일 모여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메트로 마닐라 시장 회의의 의장은 파라냐케 시의 에드윈 올바레즈이며 회의에는 메트로 마닐라 개발공사가 함께 참가했습니다. 이 모임은 수도권에 대한 정책을 시행하는 회의체로 이날 회의는 5시간가량 진행되었으며 오후 늦게 필리핀 정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부서인 기관관 태스크포스 팀에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건의했습니다. 최대 2주간 현재와 같은 ECC를 연장하며 2주 후에는 일반 지역 검역인 GCQ로 전환하되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시장이 재량으로 봉쇄할 수 있는 권한을 요청했습니다. 필리핀 대통령궁 해리 로케 대변인은 두테르테 대통령이 5월 11일 ECQ를 연장할지
GCQ로 변환할지에 대한 발표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마도 대통령의 발표는 오후 늦게 나오지 않을까 전망해 봅니다. 필리핀의 많은 국민들은 대통령의 연설이 자정쯤에 발표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테르테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당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새벽까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대통령에 맞게 근무 시간을 조정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날씨를 전합니다. 열대성 저기압이 이번 주 필리핀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5월 10일 현재 수리가우 대수리에서 540km 떨어진 해상에서 발생되었으며 이번 주 필리핀 전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필리핀 기상청이 발표했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